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오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호조의 기대, 최근에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지바이오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원자재 가격의 영향은 좀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지바이오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김인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곡물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이지바이오 하게 되면 쉬운 바이오네요. 네. 근데 네.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특성을 먼저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매출 구조가 자돈 사료라고 합니다. 아. 자돈이 뭔지 아십니까, 이코님? 글쎄요. 네, 돼지 새끼. 네, 아침부터 저한테 얘기하신 건가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새끼 돼지. 아, 죄송합니다. 네. 새끼 돼지가 더 맞겠네요. 네. 이쪽이 한 매출의 절반, 그리고 사료 첨가제가 또 나머지 정도 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료 가격을 결정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곡물 가격이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그리고 대두 가격, 대두는 콩이죠. 네, 그 즉 사료는 옥수수와 콩으로 많이 만든다. 라고 봤었을 때 이 두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급등세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사료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겠죠. 근데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만약에 육류 가격이 그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때 좀 저항이 많은데 육류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돈육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의외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돼지고기 사려고 가보게 되면 좀 비싸네 라고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안 사보셨죠? 네. 네. 사보는 아빠의 마음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유, 왜 돈 많이 버시면서요? 네, 예.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도 돈육 가격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간 가격을 전이할 수 있게 전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다 두 번째로 사료 첨가제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육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 축산도 효율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의 추세가 국가별 항생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중국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양동기업을 증설할 걸로 기업들이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글로벌 사료 첨가제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특히 점진적으로 한 5년 뒤까지 갔었을 때도 거의 매년 한 7% 이상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사료첨가제 쪽에서 뭐 CJ제일제당이 원래 강한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중소형 업체들인 이런 대표적인 이지바이오를 비롯한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 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한 97%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작년에 5월 달에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잡힌 실적은 3개 분기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올해에 대한 실적 동향들이 지금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의 기조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일단은 지난주에도 10%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자라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지바이오가 올라간 이유는 곡물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따라서 테마로 올라간 건데 네.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곡물 가격도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러화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만약에 좀 꺾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달러화는 또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곡물 가격들이 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도 한번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밸류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총이 2,000억대까지 들어와서 이제 올해 실적이 뭐 돌아온다 그런 쪽에 대해서 담보로 움직이는데 올해 PBR 대비 예상 수익 대비 PBR은 5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점을 좋네요.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의 상승 추세와 뭐 전체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있는데 뭐 밸류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어쨌든 곡물 가격이 또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종식 대표님은 이지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곡물 가격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곡물 가격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런 종목도 굉장히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료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좀 개인적으로 대주 산업을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지바이오도 그 후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자본 총계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34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896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시장에 높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를 볼 때 같이 볼 게 한 이지홀딩스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사료 업종으로 대주산업은 이제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고려산업 정도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식 대표님도 오늘 서브 종목을 알려주시는데 이지홀딩스나 고려산업도 한번 뭐 곡물 가격 관련된 사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이 이지바이오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트렌드 맞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수급도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곡물 가격의 변화와 함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한 8,200원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또 서브 나갑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예, 사료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밸류 측면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그중에서 네. 선진이라는 회사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선진이요? 선진포크라고 혹시 아시죠? 예, 네. 강자죠. 이 양돈 쪽에서 강자인데 양돈 사업하고 사료를 하는 거의 비슷한 쪽의 변화를 갖고 있는데 올해 예상 수익 대비 주가가 PR 대비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밸류나 그리고 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선진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서브도 네.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바이오에 대한 한 줄평을 들어봤습니다. 수급 동향은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서브 종목으로 선진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두 분이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스타트하는지 그걸 보시는 재미도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또 재미이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지바이오와 그리고 파트론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